네, 안녕하세요. 앞자리도 많이 비었는데 잘 계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와도 같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질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교구 주관으로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천권 교회, 또 국내에 있는 교회, 또 해외에 있는 교회, 특별히 필리핀 시립교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늘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의식주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근심과 그리고 고통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구역을 통해서 회별을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고 또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 위해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고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제 고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을 뵙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는 다시 뵐 수가 없죠. 엊그저께 공주 갈릴리 수양관을 갔다 왔는데 그 수양관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다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모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니까 잠시 이제 묵도하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육신적으로는 고아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고아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고아가 된다면 이건 참 힘든 일이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문 배달을 했던 그러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나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야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 이 형제님은 정말 대단하다. 그걸 다시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마터면은 영적으로도 고아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또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줬던 것처럼 그 형제님에게도 그렇게 찾아온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원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제 이름은 아무개 이렇게입니다. 이름 말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 저는 어느 회사에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아니, 당신이 다니는 직장 말고요.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역사를 쭉 공부하는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끝마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근데 가끔 이 중요한 사건을,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쉽게 낭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물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그 거주지를 또 이탈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옆에 가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음식주 문제는 또 물에 대한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려고 더 이뻐지려고 더 멋있어지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 거죠. 근데 1차원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의 세계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하나의 선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에 걸려져 있는 이 전선이라고 볼수 있죠. 그 전선을 위를 쭉 가는데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원의 세계죠. 근데 평면의 세계는 뭘까요? 평면의 세계는 이 면이 있잖아요, 면. 어느 날 바퀴벌레가 나타나더니 선을 통과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아, 2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1차원의 세계에 살았던 개미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바퀴벌레가 폼 잡고 살고 있는데 메뚜기가 나타나더니 폴짝 뛰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공간이죠, 공간. 3차원의 세계가 있었네.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메뚜기와 같이 3차원의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게 재미가 없죠. 예. 여러분, 이발하면은 한 1년 정도 기분이 좋죠. 어떤 분들은 이발하러 가가지고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갔다가 1시간 5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뻐지려고 갔다가 잘못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결혼식 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레스가 안 나오고 화장이 안 되고 어떤 모든 여건들이 안 되고 날이 굳고 하면 좋은 날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도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이거는 없어요. 근데 왜내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건 간단하죠. 내 마음속에 식욕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성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 속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나는 누구였느냐. 정말 의식주만을 위해 살아왔던 거지 않습니까? 허무한 인생이고, 화무시비롱이고, 일장춘몽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통화가 됐는데, 어떻게 남편분은 전도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올해 59세 정도 됐는데요.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큰 사업을 좀 크게 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빠 주일날은 좀 쉬고, 교회도 좀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듣지 않은 거야. 왜? 오늘 나가서 일하면 한 80만 원, 또한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혼자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삶 가운데 인생사 속에 관여하셔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았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정말 참된 만족을 줬습니다. 제가 18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때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로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는 노래의 말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그 노후는 또 이렇게 보내고 싶고, 대부분 형제님들 교제 보면요. 퇴직을 하고 나면 자기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자매님들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네. 절대 안 내려간다고 그래요. 형제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 땅에 누워 있으면서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아, 고향이 있으면서도 고향이 못 간다라고 하는 그 신세가 타령을 하잖아요. 그 진짜 고향이 영혼의 고향이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갈망하는 그 본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따라서 해봅니다. 터키. 터키를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가봤는데요. 터키가 굉장히 넓어요. 터키 하면 생각나는 산이 있죠.
아유, 똑똑하시네요. 말똥말똥 저 쳐다볼 줄 알았더니, 네, 아라라산이 있어요. 아라라산의 높이가 얼마예요? 5,100? 좀 외우셔야 되겠죠? 네. 전도하려면 외워야 되겠죠? 5,165m 정도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지점은 대략 몇 미터 정도 돼요? 4,200. 얼마 정도 된다고요? 네, 4,200m 정도 돼요. 그 아라라산 있는 곳이 터키인데, 터키의 동쪽에 위치하고,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은. 그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수신처는 어디냐? 이 터키의 중남부 지역이에요. 터키의 중앙에서 남부 지역. 그 주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호남 지방, 경상도 지방, 경상남도, 북도, 요 근방을 얘기하듯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면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편지를 왜 썼냐면은,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다 끝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누르란 자의 손수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런 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골라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흠이 없는지를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단상이 양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있던 이 죄가 이 양에게로 다 넘어가요. 전가된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하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가지고 왔던 그 죄인이 그 죄인에게 제사장이 칼을 넘겨줘요. 칼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그 양을 잡아요. 그럼 피가 쏟아지겠죠. 근데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만 쉬어요. 크게 울음소리도 없어요. 조용히 묵묵히 숨을 쉬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것만으로 천국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참 문제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오셨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안 믿을 때는 언제고. 믿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일단 정리가 됐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되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행위를 할례라고 해요. 이제 그것도 해야 이제 구원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누가 가르쳤느냐? 유대인들 중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진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냐? 아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공표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못 지켰다. 근데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 뭔가를 추가해야 된다거나 보탠다거나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일까요? 안 좋은 표현일까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예.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굉장히 비싼 시계가 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시계가 있어요. 안 차고 왔어요? 또제 얼굴 안 보고 손목만 보는데. 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비싼 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짝퉁이에요. 근데 제가 타고 다니면 진짜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열 맞는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와, 그거 차셨네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짜다, 진짜다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예,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목사님 정도면 그 정도는 차셔야지요. 예.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진짜 같아요. 가까이서 봐도요, 진짜 같아요. 시계가 딱딱 맞아요. 정말 딱딱 맞아요. 근데 누가 가짜냐, 정품이냐를 분별하냐면요, 그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진짜를 차고 다닌 사람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짝퉁하고 똑같은 그러한 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 그 짝퉁이네요.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 것이 진짜거든요. 이단은 이단을 모릅니다. 이단은 이단을 몰라요. 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누가 종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385페이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뭡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긴 있는데 짝퉁,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라고 돼,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반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죠. 뭐 어디 가서 확인할 거예요? 어디 가서 확인할 거예요? 네. 어디 가서 확인할 거예요? 기독교 협회 회장님한테 가서 확인할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단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단인지 아닌지를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을 뭐라고 됐죠? 가만히 끌어들여요. 예. 자매님들, 형제님들 몰래 홈쇼핑에서 물건 샀어요. 그럼 거실에다가 놔둬요. 장롱 한쪽에다가 넣어놔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장롱 한쪽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예. 저도 그래요. 자매가 사지 말라고 했는 거 사요. 그럼 배달을 어디로 시키냐? 교회로 시켜요. 예. 남자들 또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무실로 시키, 배달을 시킨다니까요. 예. 그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끌어들여요. 예.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라는 건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주일 말씀이나 수요일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있잖아요. 숨겨요. 자기들만 봐요. 자기들만 봐요.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도 지금 유튜브에 전 세계 누구든지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전도 집회를 하고 있으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 목사님, 노아의 방주 이번에 좀 내용이 바뀌었대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다 봤어요? 무서워요?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나게 말씀하셨어요. 하신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일단 정통은 무엇이냐? 전해지는 말씀이 더해거나 빼거나 편집되는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꾸미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라고 됐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다가 따라서 합니다. 원 플러스 원. 예. 뭐 사면은 뭐 하나 조그만 거 붙어서 이렇게 홈 플러스에 붙어있잖아요. 테이프로. 그럼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산다니까. 큰 거는 필요 없는데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요. 양심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공짜로 그냥 받냐. 이런 성향이 강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이게 물티슈를 이 물티슈가 하나에 50만 원 한다고 합시다. 앞에 있는 형제님이 제가 드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우, 제가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거 바를 자격이 없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향이 복음에도 나타나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그럼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자, 목사님 비행기 타셔야죠. 자, 이게 티켓입니다. 티켓인데 이게 85만 원짜리 티켓입니다, 목사님. 어우, 제가 미안해. 어떻게 이걸 봤냐고. 그럼 비행기 타요, 못 타요? 이거 안 받으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 못 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보태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섞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50대 이상만 대답해 보세요. 뷔페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이 속이 편해요?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청국장 한 그릇 먹고 오는 것이 속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대답이 또 뷔페요 이랬으면 스토리가 이해 안 이어지는데. 예, 네, 그래요. 이 이단은요, 뭘막 섞어요. 이걸 섞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아, 그게 그런 거 하고 혹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면 아닌 걸 알아요. 사람의 양심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이단이 무엇이냐? 말씀을 쭉 들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 뒤에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수 있거나,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의 끝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선생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그큰 천국에 가는데 뭘 버텨야 되겠어요? 안 버텨야 돼요? 아, 버텨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말씀이 드러난 말씀이 아니고 숨겨진 말씀이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태야 된다는 것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우리 형제자매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예. 요 말씀이 핵심이.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리돌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보고 돌로 표현하고 있죠. 혹시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신 적 계셔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신들러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던 사람들이 신들러의 그 석관 위에다가 이게 뭔가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좋으셨군요. 예. 복음 말씀 들을 때 졸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자, 1번. 꽃을 헌화한다. 2번. 돌을 올려놓는다. 찍으셨죠? 꽃이면 물어볼 리가 없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념은 뭐냐면은 스톤, 돌 있잖아요. 이 돌은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나고 10일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돌은 그대로 있죠. 영원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변함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용서한 거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돌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이 벗은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모직 가서 정장 사 입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라카노? 무화과를 사 먹었다고요? 영화 무화과가 유명하잖아요. 무화과를 사 먹었다고? 무화과 잎으로 어쨌다고요? 깔고 앉았다고? 옷을 해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사 아시죠? 판사. 깨끗한 판사가 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못이 몇개 정도 박혀 있을 것 같아요? 판자는 안 보이고 몸만 보일 거예요. 무슨 못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 이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그 못이 빠진다고 합시다. 그럼 빠졌으면 목구멍도 사라져요? 아니요. 못이 박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사화해 가지고 그 일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 그리고 둘이 화해했네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둘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둘이 사과했어도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아버지가 용서해 줘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의 기준이 되는 돌이 이제 머릿돌이거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그 집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내가 어떤 할례를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구원받고 살아가는 분들 또 저같이 이제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해봅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게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뭐할 건데요? 뭐할 건데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0억짜리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무슨 페인트를 칠하겠어요? 무슨 물감을 가지고 붓질을 하겠어요? 우리 봉사장님이 저 미대 출신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다 뭐 덧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작품 끝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해주신 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 부분은 절대 손대면 안 돼. 뭘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와 평강이 이미 주어졌고, 그걸 이제 유지해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과거 완료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결코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 있는 거냐. 오늘 본문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결국은 죄의 삯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그말 듣고 나니까 아픈 게좀 덜하죠? 그말 듣고 나니까 없는 게좀덜 서럽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집이 어떤 집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야,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양복을 사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카메라 좀잘 받게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5년 된 거, 막 6년 된 거, 막 10년 된 거. 품이 안 맞고 이제 스타일이 안 나오잖아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가면 저옷 줄이는 아저씨 있어요. 예. 동보상가에 보면 수선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허리도 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도 이제 뭐 배가 나오면 늘렸다가 들어가면 또 줄였다가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때 이게? 아, 이게 폼이 안 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살아요. 왜? 아들이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삼겹살을 사가지고 구워주죠. 그죠? 구워주면서 짜증내요? 이놈 자식 되게 많이 먹네. 잘도 먹네. 나보고는 먹어보란 말도 않고 잘도 먹네. 화내요? 안 그러죠?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되면 즐거운 거예요. 부모는 덜 입어도, 불편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못 가서 그렇지, 내년에는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11월 말에 필리핀 시립교회 선교를 지금 잡아놨는데, 가서 보면이에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가서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정말 반성하고 살아야 되겠다. 한국 와서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거를. 이게 못됐나 몰라. 이런 못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몽골에 갔을 때요, 머리를 감는데 물을 틀어놓고 이제 쑥국지로 이렇게 머리를 감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왜 물이 안 나오지 봤더니, 거기 물이 없어요.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 아예. 아침에 형제들이 저 멀리 걸어서 한참 거기 가가지고 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통에다가 물을 쏟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팀들이 갔는데, 10명 정도 갔는데, 자매님들 머리 감으면 오지게 많이 걸려요. 또 물이 많이 들잖아요. 거품 나왔는데 끝난 거지, 지금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야, 물이 이렇게 귀하구나. 한국 가면 정말 물 아꼈어요. 첫날은 어떻게 합니까? 물딱 묻히고, 양치할 때딱 잠그고, 하고도 물좀 해서, 이틀 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큰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3차원의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자신감이 없게 돼요. 어디 밥 먹으러 갈때돈한 푼도 없는데 따라가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나 이제 밥값 내려갈까 봐. 근데 형제들이 다 지갑을 안 가지고 왔나 봐. 밥은 다 먹고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일어서. 누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밥값을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해야죠, 식당에 남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없어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너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예,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된다고. 돈 없을 때는, 아, 목사님,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돈딱 있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형제, 오랜만이야. 잘 지내나? 밥은 먹고 살아? 자기가 뭔데 밥을 먹고 살든 말든 관여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뭐라고 됐습니까?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의 영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의 영 이게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가?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성령, 또 양자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전부 다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마음이 더 부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찾고자 할때 다른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그 일을 해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돕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그 하나님의 그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양자의 영인, 아들의 영인, 그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시죠. 들어와서 이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영은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이 언제 들어온다고 돼 있죠? 정확한 표현은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도 이 죄사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은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침례 받아야 안 받아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 침례를 주는 분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한줄 알아요? 그냥 나가세요. 내보내요. 예. 근데 이제 예,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을 붙잡고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아무개 형제에게 혹은 아무개 자매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눕혀요. 눕히는데 안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둘이 밀어도 버텨요, 이렇게. 그럼 반만 들여다 나오잖아요. 형제님, 덜 죽으셔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리가 물에 안 젖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침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할 때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까지 그냥 훅 누르다가 이제 올리죠. 그럼 그 침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 나도 나 윤종현이도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것이 내가 죽었다는 표예요. 그럼 올라오는 표는 뭐냐? 남은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표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없으면 물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올라오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럼 남은 삶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임 있잖아요. 한달 모임 있잖아요. 23개인 거예요. 무슨 구강 모임, 무슨 모임, 무슨 취미 모임, 와.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그 모임에 가야죠. 밤에도 모임 가야죠. 맨 이런 모임인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내 계획,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벌고 인간관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인간관계를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 육신의 소욕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도 이제 나를 위한 스케줄을 먼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스케줄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12시에 말씀을 해주세요. 왜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좀 늦게 갈것 같아요. 그럼 제가 12시에 설교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요. 좀더 잠을 자고 싶어요. 제가 12시에 설교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야 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을 굴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지 한번 꺼내 보세요. 소식지 보면은 청소 담당 구역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본인은 몇 구역이에요? 자기 구역이 어디 청소인가 한번 봐보세요. 예, 저 봐보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아, 우리 구역이 여기 청소구나.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저 봐보세요. 처음 보신 분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예.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됐을까요? 바람이 슉 지나가면서 청소를 했겠죠. 예. 누군가가 한 겁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있잖아요. 좀 일찍 나오셔요. 예.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1년 넘었다. 이 생각이 들면요. 최소한 9시 한 50분이나 이 정도까지는 와서 내가 속해 있는 청소 담당 구역이 어딘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방금 남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양복 입고 성경이 들고 이제 설교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바닥이요. 질퍽질퍽 해가지고요.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 있잖아요. 꺼내가지고요. 물싹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세 번, 한참 뿌리고 이렇게 왔어요. 제 눈에만 그게 보였을까요? 예, 제 눈에만 보여요. 공주 수영장 가면 이완 목사님이 저 같은 소리 하거든요. 목사님들 불좀 끄고 다녀요. 화장실 물좀 아껴요. 복도에 불좀 꺼요. 그럼 그거 저도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좀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 할 일이 있고 또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아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오셔서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만 듣고 가지요. 뭐라고요? 말씀만 듣고 가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봐요. 그래서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 형제자매들 모르게 화장실 청소했어요. 네, 청소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쁘지요? 제가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좀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거라도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셔요. 아버지 지갑에 돈이 있는데 형제가 다섯이에요. 근데 돈 빼가는 아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쵸? 어떤 아들이 빼가요? 첫 번째 말썽꾸러기 아들은 어떻게든 뺏어가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주는 아들은 누구예요? 정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얘가 500원밖에 없는데 300원 투자해가지고 양말을 사온 거예요. 가족들 신으라고. 그럼 아버지는 1,000원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아들의 명분만 갖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제 어머니장도 있고 봉사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봉사회장 단이 보면은, 아이고, 저보다 나이가요. 한두 살 많은 게 아니요. 저는 제가 이제 젊을 때 이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봉사회장들이 항상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 형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내 형님이라면. 예. 그럼 이제 봉사회장들 어떻게 될까요? 아, 담임 목사님이, 만약 내 친동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도, 아, 부구역장님이 내 동생이라면, 내 친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부구역장님은, 구역장님이 내 친형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또 조장님은 총무님에게, 내 여동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서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은,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도 마음 맞춰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학력도 다르고 출발하는 인격의 출발선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어떤 분은 7,000원짜리 점심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7,000원짜리 밥을 먹네? 3,000원짜리 밥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편의점에 가면은
컵라면으로 때울 수 있는데 3천원짜리 밥을 먹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래, 아, 형님이 얼마나 저게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겠는가. 그래, 먹읍시다. 또싼거 먹자고 그래요. 아유, 그래,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도 먹어야지. 그렇게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가득 더 채우게 될 거예요. 우리 좌우 한번 살펴보셔요. 지난주보다는 좀더 나오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셔요. 근데 지금 그래도 한 3분의 한1 정도가 지금 안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주일날 최소한 한 200명 정도는 그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아, 왜안 나오는겨? 나올 때된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세요. 안 나오는 분들 있으면 기도부터 정말 해주세요. 한석달 정도 기도한 뒤에 딱 한마디 하세요. 얼굴 보고 싶어. 요 말만 딱 해요. 그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잘못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왜안 나와? 그러다가 징계받을 수 있어. 그러다 큰일 날 걸? 넘어지다가 쿵쿵 다칠 수 있어. 좋은 말할 때 나와. 이러면 나오려고 했다가도 이제 쏙 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형제자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잘 하겠냐고요. 50이 넘은 저도 잘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죠. 하지만 할 때마다 말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분가를 많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부족한 거예요. 지어도 지어도 집이 부족해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따로 나가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시집장가 보내면은 잘살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우리 안에는 절대적인 말씀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50 넘고 60 넘고 70 넘어서 이 세상에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들춰내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주고 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다시 가봅시다.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말했던 그 침례하고 이 침례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돼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 당시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뒤에, 이때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이제 보면은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용서받는 그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들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2 때 구원받고 이제 친구들하고 저녁에 좀 머리 좀 식힌다고 만화방을 갔어요. 그때 만화방은 재밌었습니다. 이연세인가? 맞나요? 읽어보신 분들 많네. 이연세하니까 눈빛이 막 반짝반짝. 그 다음 장 넘기는 게막 재밌잖아요. 막, 어떻게 바뀔까? 정말 이 주인공이 살아날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갔는데 재미가 없어요. 와, 신기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따라서 해봅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요. 그럼 죄가 바로 딱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소주입니다. 이 소주인데 내가 이걸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또 마셨습니다. 정말 안 마시고 싶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냥 마셨거든요. 구원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죠. 정말 마시고 싶으면 창피한 줄 알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마시라고. 진짜 그런 형님 계셔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마시면서 마셔요. 하나님, 제가 이 소주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징어 찢어가지고 탄이 먹으면서, 아유, 내가 정말. 이 처절한 싸움이에요. 마흔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음담패설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바람을 피고 그래도 떳떳하게 살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증상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안 좋게 얘기하면요. 욱 올라와요. 아웃국 드셔요. 아웃국. 네. 욱하는 형제님들 계시면은 자매님들은 날마다 아웃국을 끓여드려요. 여보 욱하지 마. 욱하지 마 하면서 아웃국. 여보 맨날 왜 아웃국이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보. 아웃국을 계속 드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얘기하면은 욱 올라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 예수 그 양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 양반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나쁨.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인데 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욱 올라와. 술 먹고 좀 담배도 못 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느 교회를 나가볼까 고민하고 있으면은 달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저기 교회를 잡고 계세요? 그럼 혹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어요? 성경 강연에 팜플렛 주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예전에는 미웠어요. 밉죠? 왜 미울까요? 미운 짓을 하니까 밉죠. 참, 우리 시대의 아버님들은 참, 왜 그랬나 몰라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좀더 나이를 먹고 나니,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랬을 것 같다. 라는 게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못할 것이 아니구나.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 나도 광야에 있었으면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담배 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옥상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저 봐보세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 피우고 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요리하다가 된장이 필요해가지고 된장 가지러 옥상에 올라왔는데 딱 맞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호주머니 손을 딱 넣는데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왜요? 전혀 아닌 것처럼 담배 연기도 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바지에 구멍 났는데. 에이, 내가 담배 끊고 만다. 이렇게 돼까지 내가 담배를 피해야 되겠다. 사기 수술 있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딱 올라와야 돼요. 예, 그러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큰 죄구나.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구나. 이 생각이 탁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막 급하게 돼요. 빨리 됩니다. 근데 뭐, 괜찮지 뭐.
99km. 아, 이 정도면 아직 볼만해. 120km. 아직은 문은 통과하잖아. 150km. 그래도 아직은 서 있을 수는 있잖아. 예. 자기 몸이 떡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딱 느끼잖아요. 그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86kg까지 나갈 때도요, 제가 살쪘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보고 덩치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 덩치가 좋다고 하지? 나는 괜찮은데. 아, 아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살을 빼야 되는 것처럼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어떻게 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볼때 귀한 삶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잖아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나하고 올해의 나하고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언이 있어요. 나는 1시간 전에 책꽂이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아니다. 그 글을 읽는 과정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그렇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그 가치관이 고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38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은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GV80 8천만 원짜리 한대 사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받나 안 받나? 한 얼마 안할 거예요. 한 8천만 원 정도 풀옵션 주면 할 거예요. 그럼 주면은 받아가지고 팔아서 저 교회 빚좀 갚아야 되겠어. 한 10대만 사주면은 다빚 갚고 남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열심히 사시는 구역장님 발 대라고 한 대는 드려야지. 선물 주면은요, 받아야 돼. 따라서 해봅니다. 받을 줄 알고 선물을 할 줄도 알자. 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어떤 형제님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뭐 기분 나빴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더래요.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 이게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이리 와봐!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야, 밥이나 한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쭉 하면서, 아, 다음에는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갔다 오겠다고 인사도 하고, 내가 용돈을 줬잖냐. 그러면 껌이라도 한 통,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잘 다녀왔다고. 아빠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진짜 껌한통 사왔대요.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그 사람이 내 사위가 되고 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전해진 거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있죠? 내려오시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이 특별하게
사람들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로교회 할 때는요,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 이렇게 슉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집사님들이 막 넘어져요. 안 일어나 한 10분 정도 딱 깨더니 제가 천국 계단에 올라갔는데 거기 목사님도 보이시고요, 뭐 장로님도 보이시고요. 지금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개꿈 꾼 거예요, 개꿈. 뭘 보긴 뭘 봐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빙초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음식할 때 조금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면 신맛이 좀 나잖아요. 반드시 들어가면 그 신맛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주제를 내줬어요. 토론의 주제, 발표의 주제. 제목이 뭐냐? 뿌리예요, 뿌리. 한 학생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성씨를 가지고 계시고 몇대 손이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지냈고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계신다. 다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이제 단상에 딱 향하는데 선생님이 철커덕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 잘못하면 큰 상처를 입게 되겠구나.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상처가 될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육신의 부자지간의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영혼의 아버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하십니까? 경상도 보시려면 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어떤 분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함자는 저희 아버님 성함은 이러이런 분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시고? 직업은 뭐고? 내놓을만 하면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 진짜 부끄러운 예를 들면 진짜 직장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창조주의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유일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은 다 가짜고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책망하셔서 그런 인생을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을 걸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또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신앙이 즐거울 거예요. 기쁠 겁니다.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면. 세 번째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신발은 몇 미리를 신는지, 힐을 좋아하는지, 운동화를 좋아하는지, 발톱에는 맨유케를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이런 게막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만 보아도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꿔요.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이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으면 이걸 해결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아내를 향한 마음이 지금 그렇죠?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 어떻게 드시려고 그래요? 아내를 향한 마음이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아들, 딸에게로 넘어가고, 그 사랑이 이제는 손자, 손녀에게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나하고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이 됐다니까요. 그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해요. 교회 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끼고 정말 알뜰하게 살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에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찬송가 있죠. 찬송가 1페이지부터요. 불러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전 찬송가 음치예요. 자기밖에 안 듣잖아요. 다른 사람 안 듣잖아요. 불러보세요. 불러보라고. 그 1페이지부터 끝까지 아는 거 부르고 나잖아요. 그 다음날 입술이 부르틀 거예요. 네.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끓어 넘치는 그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렇게 찬양을 부르냐?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의 전도는 그냥 던져지는 메시지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첫 월급을 전부를 다 교회에 헌금하는 분도 계셔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1년 전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고 해야 되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사회로 들어온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좀 곰곰 생각해 보죠. 구원받기 전에 나는 참 소망 없는 사람이었고, 목적 없이 살아갔던 나였는데,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모레도 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 그런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교구 전도집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발열 증상이 있다거나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증상도 없는데 안 오시면은 자기 양심에 걸리겠죠. 그래서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이고 지금 가면은 뭐 제가 이제 딱 2시간만 이제 할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 3분 20초 체조하는 시간 드리고 7시 반에 시작하면 9시 반 되면은 딱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면 9시 한 15분쯤 될것 같은데 예, 그때라도 오세요. 오시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랬을 때, 아, 하나님이 인천계양교회가 한 가족이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근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신앙의 기준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1년 안에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고 전도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